짧게 파종 후에 싹이 올라오면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늦게 심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좋은 현상이 15도씨 이하로 이렇게 있었다 하면 저온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깨 파종 후에 싹이 올라오면 한 번쯤은 저온 노출됐다 생각을 하시고 바로 잇꽃병, 즉 잔록병입니다. 밑에 뿌리부터 시들시들 해가지고 위에까지 이렇게 말라 죽는 현상이에요. 그런 증상이 바로 잇꽃병인데 이런 저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잇꽃병 약 처리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좋은 피해로부터 잇꽃병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약 자재상에 갔더니 잇꽃병 약은 따로 없더라고요. 없고 역병약을 처리해주면 된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앞번에 한번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한테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 참깨가 올라왔는데 누가 먹은지는 모르겠지만 싹둑싹둑 잘려져 있는 거, 갉아먹어버리고 싹 잘려져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담배 거세비 나방 유충이 바로 참깨 싹 이온한 잎이 올라오면은 딱 잘라 먹어버려요. 그거는 바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없거든요. 왜 없냐면은 이 비닐 멀칭 하기 전에 토양 살충제를 충분히 뿌려줬습니다. 적정량을 뿌려줬기 때문에 안 나타나거든요. 흔히 토양 살충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흔히 담배 거세비 나방 유충이 나타나서 이렇게 다 싹을 싹둑싹둑 잘라 먹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살충제를 처리했어도 일부는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그래 했을 경우에는 농약자재에 가셔서 담배 거세비 나방 피해 약을 좀 주시라 해가지고 어린 잎에도 위에다 이렇게 비닐 멀칭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입재가 있습니다. 그 입재를 사다가 한번 쫙 뿌려주시면은 우리가 담배 거세비 나방 병충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저희들이 모든 게 그러겠지만 튼튼한 어린아이는 어쩌습니까? 병도 잘 안 걸리고 잘 자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작물도 이렇게 튼튼하면은 병들이 찾아들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일부를 뭐를 처리했냐면은 영양제를 좀 줬어요. 초기에 모두싹이라는 그런 영양제를 좀 쳐줬더니 굉장히 좀 병충해도 없이 그 친환경 그 자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줬더니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올해 한번 그런 처리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에 가셔서 혹시 참깨에 어렸을 때 이렇게 영양제를 주면 좋은 피해라든지 또는 튼튼한 이모가 자라서 여러 가지 병충 노출이 덜 되는 그런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거를 사다가 한번 이렇게 살포를 해주면 훨씬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그러한 것들은 영양제는 친환경 그 자재입니다. 그래서 약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미리서 튼튼한 모를 길러주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파종 한 20일쯤 됐어요. 20일쯤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가 소금 작업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올해는 기온이 너무 낮으니까 전체를 소금 작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일부 본잎이, 그러니까 떡잎을 제외한 나머지 본잎이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나오면 그때 소금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균일하게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날씨 관계로. 그래서 일부 이 소금 작업을 이미 본잎이 두 개 내지 세 개 나온 거는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 해주고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 소금 작업을 해줄 때 솎아주기 작업이 늦어버리잖아요. 늦어버리게 되면은 수확량과 영향이 있어요. 왜 영향이 있냐면은 바로 어린 모, 유목이 때, 유목이라고 하거든요. 어린 모 때 이제 솎아주기도 아니고 웃자람을 해버려요. 웃자람을 하게 되면은 생장력이 저하가 돼가지고 결국 그것은
어디로 영향이 있냐? 수확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유공비닐을 썼을 때는 적정 간격이거든요. 여기에 하나씩만 놔두고 이렇게 참깨를 재배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러한 유공비닐인데 거기다가 두 개나 세 개 정도 이제 어쩔지 모른다고 많이 남겨놓으시더라고요. 남겨놓으시고 저도 작년에 한 개를 남겨주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더니 어떤 분들이 아유 그거 아니다고 막 두세 개는 놔둬야 된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제가 해보니까 아주 한 개 있는 거에 엄청 튼튼하게 자라요. 근데 이렇게 유공비닐을 썼는데 두 개 정도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밀접 이렇게 간격이 되거든요. 되고 나면 서로 이제 어쩌냐 두 개가 있으면 서로 막 밀쳐요. 밀치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열매가 튼실하게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손해여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 주 튼튼한 한 주만 남기고 반드시 이렇게 솎아주기 작업을 해주시란 것을 강조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금 소금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참깨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금 작업 요령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4개 넣어가지고 싹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거는 틀어졌고 또 이게 지금 있는데 이렇게 봐서 가장 튼실하면서 똑바로 자라있고 좋은 거 여기를 보면 이거네요. 이거를 갖다가 하나 딱 놔두고 이렇게 옆에 거를 이렇게 솎아주기를 해주고 좀 보세요. 여기를 이제 하고 흙을 딱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떡잎 말고 자 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해줬는데요. 자 떡잎이 이거죠. 떡잎은 자동으로 다음에 떨어집니다. 이 떡잎 말고 본잎이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네 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때 우리가 해주시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약간의 보세요. 이게 냉해 피해를 입었었네요. 떡잎이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약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잘 다시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이 꽃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역병약을 지금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양제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튼실한 참깨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주고 나면 여러분들이 참깨꽃이 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요. 해줄 거 없고 바로 배수로 정비만 잘 해주면은 참깨 농사 대박나는 그런 농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깨밭에 가셔서 해줘야 할 일이 뭔가 한번 보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